비트코인 가격은 좁혀진 거래 범위에 갇혀 몇 주 동안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다. 비트코인의 일반적으로 변동성이 큰 특징에 비해 지루한 움직임이었다. 자산의 역사적 변동성을 되돌아보면 BTC당 가격이 전례 없는 높은 수준으로 치솟을 것을 시사하는 프랙탈 패턴이 형성될 수 있다. 마크 트웨인은 역사가 반복되는 것은 아니지만 종종 운율이 맞는다고 말했었다. 이 진술은 프랙탈이라는 가격 패턴을 반복하는 이면에 있는 이론을 가장 잘 설명해준다. 이러한 프랙탈은 역사적인 가격 행동의 또 다른 지점과 유사하게 나타나며 분석가들이 미래의 시장 행동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된다. 결과는 섞여서 나타날 수 있는데 똑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프랙탈에게 부정적인 평판을 줬지만 비트코인에서도 예상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이 있다. 예를 들어 역대 최고치를 지나는 각각의 주요 브레이크아웃은 포물선 상승세를 초래했고 시각적 비교는 이를 부인할 수 없다. 가장 최근의 상승세는 비틀거리던 가격을 50% 이상의 붕괴로 바꾸면서 급격히 중단되었다. 시장이 불추세가 카푸트인지 곰곰이 생각하는 동안 기술도 엇갈렸다. 주간에는 도지 양초가 몇 개 있고 거래 범위가 빠듯하며 변동성이 중요한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 모든 징후는 잠재적인 반응을 가리키고 있으며 역사가 그것과 관련이 있다면 변동성은 거꾸로 풀어져야 한다. 자연 전체의 프랙탈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금융자산의 가격 조치는 일반적으로 봄시장과 황소시장 사이의 사이클링과 같은 반복적인 행동을 나타낸다. 비트코인도 다르지 않고 몇 번이고 나타나는 패턴으로 알려져 있다. 주간 시간대에 대한 역사적 변동성 지표를 되돌아보면 그러한 사례들 중 하나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전 강세시장 동안 가장 큰 변동성 중 하나가 마침내 핵심 수준을 상회하고 불시장의 마지막 다리를 놓기 시작했다. 그것이 사이클의 정점이라고 가정한 사람은 누구나 비트코인이 또 다른 900% 이상의 황소시장 ROI를 휘저어내고 변동성이 포물선으로 변하면서 먼지 속에 남겨졌을 것이다. 비트코인은 다시 돌아와 매우 유사한 지지선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성공한다면 가격 조치와 함께 포물선 곡선을 따라 변동성을 되돌려보내야 한다. 이는 역사적으로 2017년부터 매년 최상위 또는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달인 12월경의 현재의 황소 사이클의 최상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아직도 역사가 운율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가? 한편 비트코인은 목요일부터 주간 최고치인 $35,000에서 하락하면서 하락세를 보였다. 몇 시간 만에 $2,000를 탕감하고 $32,000가 조금 넘는 지원을 찾았다. 지난 몇 주 동안 비트코인은 $31,000에서 $35,000 사이에서 튕겨져 나왔다. 중요한 질문은 $30,000 이하, $35,000 이상 어디서 먼저 깨질 것인가. 지난 주말 비트코인이 $32,000의 지지 수준에 안착하면서 쉽게 돌아왔다. 이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면 다음 주 초에는 $35,000를 넘어설 것이다. 하지만 디지털 자산은 전례 없는 낮은 거래량을 기록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6월 현물 거래량은 42.7% 감소했으며 파생상품 거래량은 40.7% 감소했다. 이는 주로 중국에서 목격된 최근 비트코인 채굴 단속에 의한 것이다. 또한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앉아서 차분함을 기다리는 투자자들로 인해 활동은 거의 없었다. 비트코인과 전체 시장이 같은 추세에 이어 새로운 달에 접어들면서 분석가들은 현 단계가 몇 달 더 지속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약 $33,000에서 $34,000는 매우 중요한 추적 수준이다. CNBC와의 인터뷰에서 파이퍼 샌들러의 수석 시장 기술자인 크레이그 존슨은 비트코인이 $64,000의 최고치에서 45% 이상을 없앴다고 언급했다. 그는 천일 동안 지속되었던 두 개의 이전 사이클을 강조했다. 다음 큰 다리를 더 높게 시작하기 전에 해치를 부숴버리고 이것이 꽤 오랫동안 통합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또한 CNBC와 그의 시장 정서를 공유하면서 블루라인 캐피털의 빌 바루치 사장은 자신과 많은 다른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더 축적하기 위해 $25,000의 진입을 기다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바루치는 비트코인을 $25,000에 준다면 더 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32,000의 포지션을 차지했지만 $25,000를 목표로 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단일 이벤트로 쉽게 움직일 수 있지만 중국 채굴 단속 이후 최근 긍정적이면서 부정적인 발전들은 디지털 자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이 중 하나는 최근 스퀘어가
하드웨어 지갑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이 공간에서 가장 신뢰받는 회사 중 하나인 스퀘어의 하드웨어는 특히 현재의 해결책을 증권상의 문제로 생각하는 투자자들과 함께 디지털 자산의 채택을 장려하기 위해 설정되었다. 이번 달 말에 있을 GBTC의 해제는 주요 시험 중 하나가 될 예정이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그것이 가격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에 각기 다른 대답들을 내놓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강세 전망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와 같은 50%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분석가들은 낙관적이다. 투자자들의 끝없는 낙관론과 무한한 상승에 대한 믿음의 한 가지 이유는 BTC의 발행 감소와 2,100만 개로 고정된 공급의 제한일 수 있다. 그러나 분석가 플랜B의 스톡 투 플로우를 포함한 가장 정확한 모델조차도 약세장, 충돌 FOMO에 의한 펌프를 예측할 수 없다. 가치와 가격 기대치가 쉽게 오인될 수 있기 때문에 트레이더들은 보통 이러한 개념들을 잘못 해석한다. 비트코인은 BTC 최대주의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진공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격 조치는 유통과 금리, 부동산, 주식, 상품에 얼마나 많은 달러, 유로, 위안화가 있느냐에 크게 좌우된다. 세계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 기대조차도 사람, 기업 및 뮤추얼 펀드에 대한 위험 욕구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평가 모델이 예측하는 것과 상관없이 가격은 주어진 순간에 시장 참여자에 의해 독점적으로 구성된다. 크립토콘트의 데이터는 현재 거래소에 입금된 비트코인이 250만 개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를 지난 12개월 동안 이동하지 않은 1,070만 명과 비교해보면 장기 보유자는 가격에 발언권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주관적 가치와 객관적 가격의 차이가 더욱 뚜렷해짐에 따라 일부 투자자들이 2021년 말 10만 달러 이상의 목표를 기대하는 이유를 이해하기가 더 쉽다. 그러나 이러한 가격에 대해 어떤 확률이 놓여 있는지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옵션 시장에 존재하는 매수콜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비록 프로텍티브 풋에 비해 매수콜 옵션이 크게 지배적이지만 이것은 장기 옵션에 있어서는 거의 모든 자산 클래스에서 흔히 나타난다. 그러나 5만 달러의 선결 가격이 있는 콜 옵션은 가격이 눈에 띄게 다를 것이기 때문에 20만 달러보다 더 대표적이다. 글을 쓸 당시 12월 31일 5만 달러의 비트코인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인 콜 옵션은 4,350달러로 평가된다. 한편 같은 상품에서 20만 달러에 대한 선결 가격은 415달러로 10배 정도 낮다. 이전에 10만 달러에서 30만 달러의 선결 가격은 정확한 분석의 가격 추정치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었다.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더 높은 선결 가격에 콜을 판매하는 동시에 더 저렴한 콜 옵션을 더 낮은 선결 가격으로 구입한다. 간단히 말해서 투자자들이 단독으로 초강세 전망에 콜 옵션만 사고 있다는 가정은 어리석은 것이고 이는 보통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옵션 매도와 관련된 옵션 전략조차도 일반적으로 중립적 강세 전망이다. 블랙앤숄즈 모델에 따르면 현재 10만 달러 콜 옵션에 대한 1,185달러의 가격은 13%의 수학적 확률을 가지고 있다. 이 방법론은 12월 31일 오전 8시에만 가격을 독점적으로 고려하고 99,999달러 가격을 성공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 트레이더들이 여전히 연말 10만 달러의 옵션을 평가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다. 지금은 억지스러워 보일지 모르지만 특히 아직 반년이 남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트코인의 변동성에는 놀랄만한 여지가 충분히 남아있다.